결국은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 같은 사건,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이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331일째 필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을 필사하고 있고요. 하루에 하나의 칼럼씩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칼럼을 필사하도록 하겠다. 잠시 후에 필사할게요. 제가 그 아침에 모닝페이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좀 계속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 2023년의 계획을 아직도 짜고 있거든요. 사실은 완전하게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타입이기는 해요. 그런데 무언가를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거는 바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그 동시에 해야 한다고 할까요? 시작을 하면서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제 계획이 완전히 다 세워질 때까지는 실행을 하는 것이 이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게 되는 그런 게 또 저의 특징이긴 하네요. 제가 그 새벽 필사 처음에 이거를 할 때도 제가 유튜브를 보던 사람이 아니라서 유튜브를 저는 원래 안 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필사를 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줌으로 또 해봤었거든요. 먼저 인스타로 하고 21일 동안 해보고 괜찮아서 이제 줌으로 좀 연습하면서 다시 이제 유튜브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런 이제 계획하는 시간이 한 달 보름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한 45일 정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녹화해보고 화면 보고 막 엄청 저 나름대로 정말 그 물밑에서 막 발을 엄청 저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벌써 1년 전이네요. 작년 1월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3년의 계획을 아직은 세우지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또 올리는 게 있죠. 매일 바로 이제 100번 쓰는 것을 100일 동안 하기인데요. 그것도 12월 한 15일부터 계속 써봤죠. 그래서 하루에 10번도 쓰고 뭐 30번도 쓰고 50번도 쓰고 60번도 쓰고 100번 한번 성공했다가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쭉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0번 쓰기 100이라는 게 어제부로 열흘째였고요. 오늘이 11일째인데 저도 몰랐던 저의 특성을 이걸 하면서 알게 되네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습관 만들기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좀 하고 싶은 것들 할 때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바로 하는 거. 그래야지 수정이 필요한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다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딱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는 그 시뮬레이션 연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좀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사가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필사한 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다 썼습니다. 제가 그 요가를 지금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팔이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몇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막 MRI 찍고 막 이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손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라고 쓰고 나서 꼭 풀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좀 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펜그 리필심을 갈고 나니까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늘 꾹꾹꾹꾹 힘을 줘서 썼더니 팔이 조금 아픕니다. 그래도 네, 계속 나오기는 해서 썼습니다. 오늘 제가 필사한 내용은 동물이 말을 할수 있다면 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또 다른 반려 어떤 동물 뭐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되잖아요. 요새는요. 그 수가 많은데 그분들은 좀 많이 생각하셨지 않았을까요? 전반적인 이 칼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지. 동물들이 말을 할수 있다면 뭐라고 말을 하겠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문장보다는요, 어떤 이야기로 풀어갔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세계적인 명사인 등산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경험으로 얻었다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은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암벽을 타다 보면 다 자란 성인에게 필요한 거리, 딱그 거리마다 발 디딜 때가 있고 움켜잡을 때가 있다. 만약 인간의 크기가 지금의 두 배였다면 기존 등반 코스는 너무 쉬워 재미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코스도 몇개 없을 터이니 산을 오르는 일은 더 이상 흥미롭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러셀이 이 사람의 말을 이제 해석한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인간이 암벽 등반을 할수 있게끔 딱 맞게 산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바위를 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바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들렸던 거죠, 러셀한테는요. 그런데 러셀이 사냥이나 야생염소나 영양은 지금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요. 그렇게 썼어요. 인간이 기어다니는 곳,
그런데 그들은 자유롭게 그곳을 뛰어다니는 거죠. 뛰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밧줄에 매달리지만 이제 그런 동물들은 거기를 밧줄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사냥이나 야생 염소들이 지금 그 인간이 기어다니고 밧줄을 매달리고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또 우습겠어요. 아이고, 정말 참저 어설픈 육체로 참 노력한다.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토끼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18세기 한 신학자가 그랬대요. 토끼 꼬리가 하얗잖아요. 그거는 토끼를 쏘아서 맞추고 싶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엄숙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러셀이 그러는 거죠. 토끼가 말을 할수 있다고 하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걸리버 여행하고 비슷하게요. 이렇게 여정을 가다가 토끼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재판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독설을 갖춘 지방 검사 토끼가 배심원 토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사 토끼가 비난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피조물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가증스러운 자기 족속들로부터 존경받아온 자입니다. 그는 소위 인간이라는 종의 엄청난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고귀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건 전혀 사악한 일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주장합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올바른 사고를 하는 토끼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하얀 꼬리는 미약적 기쁨이란 목적에 기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우리의 꼬리가 우리를 좀더 쉽게 암살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할 만큼 못된 길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 토끼가요. 사람은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토끼 배심원들의 그런 판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않았을까요? 아, 내가 정말 헛말을 했구나. 토끼들이 저렇게 말을 하는 곳에 와보니 그 꼬리가 내가 사냥하기 위해서 좋다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저렇게 화가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막 영화로 나오고 이러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칠면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영국이나 미국은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칠면조를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많이들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칠면조가 사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평화와 우호의 계절로 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동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 인간들이 자기들을 희생시켜서 배를 채우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쵸? 근데 러셀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인간의 이익이 동물들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객관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동물들이 우리를 박멸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더 손쉽게 박멸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은 이제 전쟁 무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메뚜기 떼의 습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그 어떻게 할수 없는. 아,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거 뉴스,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서도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무서워하겠죠. 그 흰개미들이 막 모든 그런 뭐라고 될까요? 그걸 다
그냥 그 구조물, 나무, 막 이런 것들로 지은 집들은 다 갉아서 완전히 그냥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 종이 한꺼번에 같이 했을 때는 인간도 무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는 했는데요. 아,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인간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우리가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저들이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들 했었는데, 이제 1932년 9월 14일 날쓴 러셀의 칼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인간이 그들보다, 생명이 있는 동물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술과 과학과 문학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훨씬 잘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고래는 물 뿜는 거를 또 소중하게 여길 거고, 당나귀는 요란한 나귀 울음이 바우의 음악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결국은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입장에서,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렇게 인간처럼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가족으로 여기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고,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생명에 대한 존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호칭 같은 것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부르는 것도. 애완견,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애완견이라는 말에서 지금은 반려견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바뀌는 거를 빨리 캐치해서 잘 얘기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예전의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말하는 기성세대들 조금 싫어하죠. 아, 바뀐 지 언젠데, 이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 인간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서 많이들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더 하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 생명은 다 존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벌써 수요일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조금 추운데 그래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이 한파가 계속될 것 같고요. 명절에 이제 설이 가까운데요. 그때도 조금 추울 것 같다고 나와서, 네. 아,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려나? 근데 1월에 봄을 얘기하는 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은 벌써 봄으로 막 향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날이 좋아서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중한 새벽 시간, 고유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